이제 밑에 있는 편지 봉투를 그리려고 해요. 이제 편지 봉투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데 삼각형 끄트머리가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겹쳐 있어요. 그래서 총 여기선 도형을 다섯 개쯤 그리셔야 돼요. 왜 다섯 개냐? 겉에 있는 빨간색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점선 하나, 두 개죠, 그러면. 그리고 삼각형 두 개, 네 개죠. 마지막에 저는 이 마무리를 클리핑 마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전체를 딱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하려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빨간색 사각형이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용까지 다섯 개가 필요합니다. 일단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요 가이드라인에다가 딱 맞게 모서리가 마음에 안 드시면 방향키로 위로 이렇게 올리시면 모서리가 둥글둥글해지고요. 방향키를 내리시면 모서리가 사각형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복사해 놓을게요. 이 색깔은 요 색깔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넣을게요. 삼각형은요, 아까 우리가 그려놓은 게 있어서 아마 될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위치를 맞추세요. 이 정도 될것 같고요. 밑에 있는 색깔은 여기 진한 빨간색이 되겠네요. 얘가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리플렉트 도구로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 올릴게요. 위에 있는 것은 그라데이션이죠. 이 그라데이션이 방향이 틀리네요. 그러면 이 그라디언트 패널로 오셔서 90도, 90도 한번 맞을 것 같아요.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우리가 아까 요 만들었던 거 있죠? 그룹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크기 조절하실 때 사실 크게 문제가 없진 하지만 테두리가 너무 거슬려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크기 조절 도구를 더블 클릭하는데 여기서 제가 50%로 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스케일 스트로크 이펙트 효과와 선의 두께도 같이 작아져라는 뜻이에요. 선택하시고 하시면 아까보다는 테두리가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크기 조절을 하고 싶은데 테두리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크기 조절 도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를 체크해 놓고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인바이트라는 글씨가 필요합니다.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글씨 중에서 에이리얼 폰트가 되겠죠. 흰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점선이 필요합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다시 꺼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점선은 오른쪽에 있는 스트로크 라인을 이용하셔서 대시드 라인을 선택하시고 대시의 길이를 하나만 입력하시면 하나만 입력이 되면 대시와 갭이 똑같은 사이즈, 즉 점선 찍 3pt, 공간 3p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요거를 잘라 버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클리핑 마스크라는 기능이고요. 이제 아까 여기서 제가 복사했던 거 있죠. 요거를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딱 맞게 넣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나 컨트롤 X, 컨트롤 V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의 맨 위로 붙어요. 안 그러면 그냥 이동을 하면 아까 처음에 복사했던 그 위치로 오기 때문에 되게 밑에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해놓고요. 전체적으로 클릭 드래그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맨 위에 있는 모양대로 밑에 있는 것들이 쫙 묶어져요. 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룹 아니고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그룹은 그룹인데 맨 위에 있는 모양대로 마스크가 씌워지는 거예요. 하면 네, 편지 봉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초대 글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가이드란 요 안쪽에 있겠죠. 근데 제가 글씨를 먼저 써 볼게요. 초대 글. 이렇게 글씨와 도형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글씨를 먼저 써주시면 다른 거 모양 크기 잡기가 되게 좋으세요. 한글은 뭐 굴림체, 도듬체, 바탕체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가운데쯤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쯤 넣어주시고 위치는 이제 사각형 그려놓고 조금 더 잡아볼게요. 이 정도, 아까 이 정도였죠? 색깔은 노란색, 오렌지, 백. 이 정도 있는 거고요. 위에 카네이션 들어갑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위에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사각형이 하나 있죠. 알트 드래그 하셔서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세 개가 있을 때 간격을 딱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얼라인에 오셔서 요거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얘가 세 개가 들어와야 되죠. 여섯 개가 총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일단 하나를 넣으세요. 여기까지 세 개가 오면 돼요. 일단은 Alt 드래그 동일한 간격으로 다시 한번 Alt 드래그 하고 싶다. Ctrl D 좀 작네요. 세개 모두 선택해서 약간 확대. 얘가 일로 와야 되죠? 근데 뒤집어서 와야 돼요. 그러면 예, 리플렉트 도구를 이용하세요. 세개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가운데 라인을 Alt 클릭 버티컬 카피 넘어오죠. 너무 왼쪽에 있어서 제가 나눠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도형이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초대의 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마무리가 되죠. 마지막에 저장해서 제출하실 때는 위에 있는 색상들은 다 지우셔야 돼요. 저처럼 하셨을 경우. 저장하실 때 마지막으로 예, 이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CC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버전 상관없이 쭉 작업하시면 되고요. 꼭 이렇게 이름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CMYK가 아니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정은 가능하지만 귀찮을 수 있어요.
처음에 문서 만드실 때 CMYK가 돼 있는지 아니면 저장했는데 이름 열었는데 CMYK가 아닌지 이런 거꼭 눈여겨보세요. 네, 3 이상으로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